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의사들은 보통 굉장히 자연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수술 같은 경우도 최후의 방편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쳐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 때까지 고쳐서 쓰고 정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유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유수유를 우리 한의사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 모유수유도 적절한 기간, 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 산모가 다 죽게 생겼는데 모유를 준다고 그래서 좋냐? 그 산모가 우리 보통 이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생리가 안 나온다고 알기가 쉬운데. 보통은 100일 전후에서 생리가 돌아옵니다.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근데 100일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생리의 재료가 되는 혈액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출산할 때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또 혈액이 소모됩니다. 또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모유수유를 하면서 또 혈액이 소모되죠. 모유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뭐 물이 아니고 우리 혈액, 모세혈관에서 유선이 돼서 그것이 모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가 너무 힘들다. 너무 피로를 느끼고, 너무 마르고, 너무 지치고, 모발이 다 빠져버리고, 푸석푸석하고, 이런 산모한테 그 나오는 모유가 영양학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우리가 모유를 언제까지 먹고 클 겁니까? 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유식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유를 먹여야 되겠지만, 그리고 산모가 건실하다면 모유를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좋겠지만, 산모가 허약하고 그렇다면은 모유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산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